시즌 2007 그랜드 파이널. 자, 시애틀로 날아갈 워크래프트 3의 국가대표 장재호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장두섭 선수는 장재호를 상대로 경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글쎄요,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1패까지 안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요. 자, 장재호는 가뿐하게 2대0으로 끝낸다. 노르드 가면 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트위스티드 매도우 열어보자. 오늘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크 진영이에요. 장두섭 선수입니다. 1패를 안고 있는 장두섭 선수. 자, 그리고 5시 진영 장재호 선수의 나이트 엘프 1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리가 일단은 가깝게 배치가 되어 네. 있네요. 어제 11시 1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마찬가지고 네. 가까운 러시 거리를 어제는 이성덕 선수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주면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장재호 선수는 빨라요. 어떨까요? 오크가 일단 위쪽으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또 방향은 어제처럼 또 운이 없게도 예, 가장 마지막에 정찰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피온이 다리가 좀 네. 아프죠.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적진까지 가지 않고 워가 있을 그 놀 워든 위치에 딱 가 거기 가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가네요 이 선수는. 아 그러네요. 네. 자, 중간에 양 비스무리하게 생긴 네. 애가 워를 찾는 어디가? 플레이라는 게 아니라 다 찾습니다 그냥. 네. 왜냐하면 상대가 보통의 나이트 헬프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장재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또 전략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가 워 사냥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본진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경기를 그렇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꼼꼼하게 안쪽까지 네. 들어갔었어요. 초반에는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아, 상당히 정찰을 빨리 하면서 장재호 선수가 어디 있는지 일단 알아야지 그 블레이드 마스터가 바로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장두섭 선수는 지금 빙 돌려서 피온에게 많은 고생을 시키면서 정찰하고 있어요. 뜨기나 느린데 말이죠. 예. 그거는 그 예비군이라도 있죠. 밀리샤. 양이 지나가면서 네. 아, 열심히 좀 뛰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았었어요. 좀 전에. 저도 가끔 그 랜덤 플레이를 해서 오크가 나오면 절대 정찰을 가지 않습니다. 아. 오도록 내버려두는군요. 자, 이제 워까지 동반해서 워 사냥하는 장재호 선수. 얼마 달려야죠? 기본적인 아 여기도 아닌가벼. 네. 자, 이렇게 되면 아, 상대 진영은 확인이 됐고요. 네. 게다가 피온이랑 위습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장재호 선수가 11시에 오크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아, 그래도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아이템을 주는 거 먼저 오버시어 먼저 잡고 프로텍션 링. 네, 기다려야죠. 마지막에 막타로 피니쉬를. 자, 블레이드 마스터! 그렇죠. 경험치 먹었죠? 네, 그렇죠. 막타를 때렸으니까요. 네. 장두섭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 경험치 스틱까지는 됐고 네. 아, 피온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바로 잡히네요. 자, 위습까지 처리한 모습이고요. 자, 장재호 선수의 정찰 위습인데 바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스트롱홀드 업 하고요. 방법은 압박 플레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장두섭 선수가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은 예, 무난한 진행입니다. 그 어차피 두 영웅 모두 레벨업을 해야만 나중에 후반을 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견제를 해서 그렇게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 견제를 해서 신경전을 어느 정도 한 뒤 어차피 또 사냥을 통해서 2레벨이나 3레벨까지 예, 그렇게 만들 것 같네요. 네, 와, 그렇다 하나가 일곱 쪽에 놀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온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지역 사냥이 되긴 하겠지만 좀 무리죠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가 힐이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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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마스터가 저렇게 배치 역할을 좀 해주다가 빼야죠 이제는. 블레이드 마스터 네, 예. 그런 예. 이제 2렙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했어요. 자, 이제 그런 두 개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장재호 선수의 2렙 데몬. 아, 상점에서 이미 아이템을 구입을 했죠. 블레이드 마스터도 한번 찍어줘야죠. 블레이드 마스터 상점 갔다 왔거든요. 신발만 샀습니다. 네, 스피드 부츠. 보통은 그 아처를 잡기 위해서 또 만화번
윈도우 봤어요. 아처를 잡기 위해서 더스트 오브 어피런스 하나 정도를 그 사주는 게 정석인데 네.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장조 선수는 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저 워를 이용해서 용병 항점 지역을 사냥하겠다는 생각이죠. 거기에 원더까지 아예 짓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가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저 지역에 또 원더를 또 건설하면 네, 상당히 좋긴 한데 문제는 원더가 치도될 것 같죠. 아,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장재호 선수의 생각을 장두섭 선수가 미리 막아냈어요. 네, 용병 캠프마저 무사히 장재호 선수가 사냥하게 되면 첫 경기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죠. 또 무난히 나이트엘프가 가져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끈질기게 견제를 하려는 겁니다. 장두섭 선수는 네, 빠르게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비스트 마스터. 자, 세컨. 네. S를 열심히 누르고 있겠죠? 네. 나왔습니다. 자, 1경기와 마찬가지로 장재호 선수는 세컨용 비스트 마스터 추가됐고요. 네, 1경기에서 장재호 선수가 그 장재호 선수의 찌르기에 상당히 대비를 했는데 문제는 상대가 찌르기로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역으로 심리전에서 아니 왜 찌르러 올 타이밍인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말린. 예전에 보면 그렇죠. 그 장재호 선수랑 조대 선수랑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재호 선수가 그 커스텀기가 지정된 줄 모르고 나가지 위치를 천룡을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오히려 조디 선수가 그렇죠. 왜 뽑았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거기에 말려서 오히려 말렸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찌르는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나 잘 빠져있고요. 이번에는 트위비스트 제대로 뽑았어요. 그런데 자꾸 위험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잡히면 네. 경험치를 트위비스트 하나는 잡아냈고요. 자, 이쪽은 영웅이 투영웅 체제란 말이에요. 장재호 선수 꽤 힘있게 네. 계속해서 찔러봅니다. 투영원이 거의 나왔거든요. 헥스 써주면서 하나씩 끊어먹어야죠. 네. 자, 그리고 그런트가 잡히는 소리가 난 것 같죠? 아, 길비스트가 와서 처리하고 갔어요. 예, 지금 바로 잡혔죠. 피어 밑에 지금 시체가 지금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아, 예, 저쪽도 있고 이쪽도 하나 있지 않나요, 시체가? 예, 지금 그렇죠, 이쪽에 하나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예, 두 개가 잡혔네요, 지금. 야. 자, 그러면서 본진 쪽에서는 윈드가 올라갔고요. 예, 찌르기를 해서 뭐 보로를 파괴하지 못했지만 그런트 두 개면 400이거든요, 돈이. 네, 그죠. 자, 그런데 장두섭 선수는 세컨형으로 섀도우 헌터까지 뽑으면서 초반에 입었던 이런 타격 오히려 사실은 오크가 좀 더 찔러주고 나이트 엘프가 탈론 체제 완성되기 전까지 뭔가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놓치지 않고 들어와요, 장두섭. 예. 자,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어쨌든 어? 사냥을 빨리 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썼죠. 아까 사냥할 때 썼어요. 헥스를 네. 네. 걸었어요. 헥스. 자, 섀도우헌터가 위험합니다. 섀도우헌터가 위험해요. 섀도우헌터. 아, 체력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 자, 미스마스터도 물론 예, 없지만 서로 세컨 영웅 보존 세프가 있나요? 대본. 야, 아, 보냈고 역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일단 네. 보냈어요. 아슬아슬하게 섀도우헌터도 포션을 사먹었습니다. 네, 역시 살렸습니다. 이러면 이득이고 예, 네. 지금 그때 섀도우헌터가 마나를 썼다면 데몬헌터를 헥스를 걸면서 보존 스텝을 못 쓰게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한 발씩 장재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죠. 네. 참 이런 것이 그 요런 꼼짝이 쫙딱딱 맞아야 사실은 경기를 좀 쉽게 네.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 근데 여기 좀 말씀하신 데몬헌터 컨트롤 하느라고 지금 여기 사냥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원래는 그 워가 맷집 역할을 해주면 사냥을 했어야 되는데 두 영웅이 오기 전에 날이 밝으면서 그 크립들이 또 반응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맷집 역할을 하기도 전에 예, 그 파괴됐죠. 밤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장재호 선수도 뭐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벌써 이터니트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네요. 예, 거기다 탈론 추가되고 있고 뭐 어부도 있고 영웅 잡히거나 뭐 유닛이 크게 잡힌 적도 없고 나쁠 거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면전 붙어보나요? 이번엔 장두섭 선수가 먼저 네. 들어왔어요. 탈론 마스터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최대한 마스터 트레이닝 되기 전에 최대한 끊어줘야죠. 네. 자, 이렇게 탈론 하나하나를 견제해주는 것이 장두섭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플레이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한 번 또 교전 이후에는 아, 타워! 여기서 오링을 하네요. 예. 마스터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왓츠타워 러쉬! 자, 피온 4기가 쭉쭉 달려오고 있어요. 네, 이게 거리가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마스터 업그레이드가 좀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금방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터너티 업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아직은 네, 지금 50% 됐어요. 네, 시간이 좀 더 있어야겠습니다.
자, 타워 3개까지 지금 짓고 있는 장두섭. 이래서 워크래프트 3는 아마추어 대표로 올라왔다고 해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특히 장재호 같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올인성 전략이 필요하죠. 그럼요. 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게 또 장두섭 선수고. 네, 지금 아마 컨트롤 하면서 네. 탈론 계속 클릭 해볼 거예요. 이게 마스터. 네, 마스터만 네. 되면 마스터 된 타이밍 들어가서 타워 하나는 1점 삼으면 금방 또 부술 수 있거든요. 자, 비스트 마스터가 타워 하나. 거기 테이커. 예. 팩토리 치고요. 자, 포켓 팩토리. 자, 아, 와치타워는 만들어지겠는데요. 아, 그럼 와치타워 만들어지더라도 이건 다 취소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가 취소? 겨우 완성되는데 네? 하나로는 솔직히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하나가 글쎄요. 많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데몬 그냥 안전하게 예, 어차피 그 문엘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줄 필요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좋아서 포탈을 썼다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포탈을 사용을 한 거고 예, 디몰리셔가 추가가 됐는데 사실은 타워가 완벽하게 다 갖춰지면 좀 더 힘을 발휘했을 텐데 네. 타워가 하나밖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예. 한 발 빨랐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자, 디몰리셔도 헤비 암호이기 때문에 그 탈론에 진짜 약하거든요. 네. 자, 이제 사이클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이클론 공격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장두섭. 예. 여기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안 되면 지지친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네. 장두섭 놓치지 않고 비스트 마스터 살려가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가 계속해서 떠있다 보니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사실상 네. 그 디몰리셔와 그리고 타워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초반에 그럼주 두 개 잃었던 것도 아주 큰 타격이고 네. 타워가 세 개가 만들어져서 비스트 마스터나 그 데몬 헌터를 1점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거 뚫리면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럼요. 자, 비스트 마스터 랩업 했죠. 거기다가 또 타워도 헤비 하모이기 때문에 탈론에 강하기도 합니다만 탈론에 약하기도 해요. 그럼요. 예. 그 상성이 그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장노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아, 이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 타워 러시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워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런트가 끊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포션도 사고 이런 식으로 네. 불필요한 그런 자원 소모가 많았거든요. 자, 슈도우 헌터도 체력 거의 없고요. 슈도우 헌터 끝까지 네, 신발이 있어도 잡힐 것 같죠. 자, 쫓아갑니다. 마나번으로 마무리. 마나 바로 체크해서 마나 찬 거 확인하고 네. 여지없이 장재호 선수. 자, 이렇게 하면 세컨 영웅 잡아주고 다시 장두섭의 본진까지 바로 역공 들어왔어요. 정말 이길 수가 없네요. 자, 거기다 블레이드 마스터까지. 아, 블레이드 마스터 없어요. 포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이드 마스터. 아니면 지지죠, 지지. 블레이드 마스터 정사. 거기다가 이 피지. 네, 지지. 야, 장재호. 사실 시작하면서 장두섭 선수가 아, 오늘 저 못 이겨요. 이런 엄살 같은 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상대 장재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엄살도 부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4강에서 장재호 선수를 비켜가지 못한 대진표상의 불운이었던 것뿐이죠. 네, 역시 제5의 종족 아 장재호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두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께 선사하네요. 워크래프트3의 국가대표 장재호 선수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습니다.